안녕하십니까? 10강입니다. 이번 수업에서 6강부터 9강까지 뭘 배웠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배운 내용입니다. 우리는 자음 라, 마, 차, 자, 라 그리고 모음 야행을 배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쓰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자음 라 머리쓰기. 가운데 쓰기, 받침일 때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다음은 자음 마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받침일 때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다음은 차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자, 차는 받침 쓰기가 없습니다. 다음은 자 머리 쓰일 때는 입이 아래로 열리죠. 그리고 가운데 쓰일 때는 입이 위로 열립니다. 이렇게. 자도 받침 쓰기가 없습니다. 다음은 라 가운데 쓰기, 받침일 때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다음은 모음 야행. 머리 쓰기 위로. 다음 점 약간 찍고 아래로 쭉. 다음은 가운데 쓰기, 이렇게. 자, 다음은 두 번째로 틀리기 쉬운 것을 보겠습니다. 먼저 라 하고 마 혼동됩니다. 자, 라는 어떻게 써요? 날개가 위로 꺾죠. 마는 날개를 아래로 꺾습니다. 다음은 받침일 때. 받침일 때 알 쓰기는 이렇게 올라가죠. 그런데 암 받침은 이렇게. 그래서 알 바람을 이렇게 쓰기 쉽습니다. 이렇게 쓰면 틀린 것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자 쓰기입니다. 자는 자음일 때 머리 쓰기 하고 가운데 쓰기가 다르죠. 머리로 되어 있을 때는 입이 아래로 열렸죠. 이렇게. 가운데 있을 때는 입이 위로 열렸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이 써보겠습니다. 자이. 이럴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왜? 자가 머리에 왔을 때는 이런 형태로 써야 되죠. 입이 아래로 열려야 되죠. 그래서 바르게 쓰자면 이렇게 써야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라하고 라의 발음입니다. 한국 사람은 이 두 발음을 헷갈리기 쉬워합니다. 자, 예로 들자면 우, 라.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것은 강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우, 라. 이것은 엉덩이라는 뜻입니다. 라냐, 라냐. 발음이 다름에 따라서 뜻도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한국 사람들은 자주 울라 라고 발음하기 쉬운데 울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라. 자, 그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라. 우라. 우라, 우라. 네. 다음은 네 번째로, 잠과 모음, 야의 결합입니다. 어떻게 결합하냐? 자음 앞에 오고, 뒤에는 이가 오고, 그 다음으로는 야행이 와야 합니다. 자, 예로 들자면, 샤 봅시다. 샤,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반드시, 시를 먼저 쓰고, 다음, 야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 샤. 이것은 틀린 거고요. 다음은 틀리게 쓴 것을 고쳐봅시다. 먼저, 니예, 은이, 어머님, 어디가 틀렸습니까? 네, 요 부분이 틀렸습니다. 왜? 은은 머릿속에서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니는 니, 예. 네, 맞습니다. 은예. 자, 같이 다시 써봅시다. 으, 니예. 은예. 자, 다음은 야리, 고기라는 뜻입니다. 어디가 다시 틀렸습니까? 이것은 이, 이것은, 아, 그래서, 이야, 네, 야일 때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모음일 때, 모음 뒤에 아가 올수 없습니다. 아가 온다면 어떻게? 니은으로 읽히죠. 그래서 이것은, 인리, 인리가 되겠습니다. 야리가 아니고. 자, 바르게 쓰자면, 야는, 머리 이렇게 쓰고, 다음은 야. 다음, 리. 야리. 자, 다음은 얌지 저녁. 자, 이거 맞습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자, 여기 바로 여기. 왜? 자음 자는 가운데 있을 때는 입이 위로 열리죠. 하지만 이것은 아래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바르게 쓰자면 얌 지, 얌지.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다음은, 만, 주. 자, 이것은, 네, 몇 군데 들렸습니까? 자,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받침, 니은이죠? 이것은 자음, 니은이고, 받침, 니은이 아닙니다. 받침일 때는 이 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음, 자일 때. 역시 이것과 같죠? 입이 아래로 열렸습니다. 입은, 위로 열려야 합니다. 이렇게. 자, 다시 써보겠습니다. 만, 주. 다음은 차이. 이것은 차. 자, 이것은 어디에 틀렸습니까? 자, 이게 길게 이가 하나 더 붙었죠. 복모음일 때 이가 가운데 있을 때만 변형이 오죠. 길게 길게 또는 짧게 길게. 하지만 여기에서는 꼬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이 필요 없습니다. 자, 다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음은 라마. 네, 승려 라마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자음이 틀리겠죠? 이것은 라. 이것은 라. 자, 그래서 라는 어떻게 써요? 이게 라죠. 이것은 라고. 그리고 아래는 맞습니다. 마. 다시 써보겠습니다. 라마.